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다 아는 거고 외운 거고 믿어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로서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못 박혀서 그냥 죽으셨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이란다면 그냥 관념적 머리로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내 죄를 깊이 깨달으면 나 정말 죄인이구나. 죄값 하면 지옥 가야 된대. 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야 된대.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네. 대신 그걸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핑 도는 단계에 가슴으로 믿어진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그건 성령의 역사에만 그런 마음이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이 한 번에 못이 박혀서 대롱대롱 매달린다. 그 전날 39대 갈고리 채찍 맞아갖고 오 비투생이고 살짝 밑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머리에 가시멍을 콕 찔려가지고 아 나 내가 아니다. 금멸류가 아니고 가시로 멸류가는 것은 골레를 먹는 거예요. 뺨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 수치 모욕을 다 침뱉어버리고 얼마나 모욕, 고통, 그 아픔을 꾹 참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겪으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죄의 문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는 아담 하와에 흘린 그 원죄는 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어떤 누구도 죄예요. 죄. 죄값은 사망 영원한 지옥.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담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깨끗하고 모든 견해를 겪으시고 우리를 죽어주신 것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들을 죽기까지 첫째 가장 준 것 세 가지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들을 죽게 할 정도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바꿔. 이 마이크가 가치가 있으면 얼마나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우리를 살 때는 아들을 주고 살 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 자녀로 그렇게 삼고 싶고 신부로 삼고 싶으셔서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주시장 박은서 누구냐면 로마 군병이 아니고 저와 우리 죄예요. 죄가 무엇을 박아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모든 이 피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이거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친히 오셔서 친히 실체가 오셔서 피흘려 죽으셔야만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죄가 많단 말입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노왕수시대 때 하나님께 인간 심판을 뭐라고 하냐. 악하다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하다. 마음과 생각 악해요. 악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죄 가만히 보세요. 입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고 먹는 것이라는 것이고 입에 나온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다윗이 다윗도 죄를 짓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태가 죄 중에 태나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니까 죄이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타락했어요.
모든 마음을 아픈 인간은 마음이라 누가 이랄래요?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추하고, 왜 회개한가?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추하고 들어오고, 내 생각 모든 것이 얼마나 어긋난 거, 그것이 토하고 통교하고 막 그래서 거꾸러지고 통과 울고 온 것이 뭡니까? 죄를 발견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죄를 왜 못 깨달을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그래요. 눈이 감겨서. 왜 감겼습니까? 감춰진 보아이기 때문에. 밭에 감춰졌어요. 그래서 발견한 후 발견한 거 성령의 빛이 들어서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이 시간 말씀 깨닫을 때 내가 깨달을 때 나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놈이네. 그게 옥토예요. 깨닫는 거. 오늘 말씀 깨달아지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나는 죄요. 생각과 마음 모두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감춰진 보아. 영적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감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이상 죄를 하나님의 그 능력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말고 귀가 떨어졌거든요. 베드로 칼을 해갖고. 그럼 그 순간 딱 붙여줬거든요. 나는 그 정도만 보고도 무릎을 딱 꿇어야 되거든요. 이거 뭔 짓인가? 그런데 끝까지 네가 하나님을 뛰어내려봐 그래요. 남은 구원 때 자기는 구원을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고 믿을게. 와,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뛰어내려 믿을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뭐지? 전능하시니까 뛰어내려버려. 올라가. 말 믿어라? 믿을까요? 안 믿어요.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자, 그러면 죄 회개 없이 이 그대로 쓰레기 같은 거 갖고 믿으면 못 해요. 믿어지도 않고 그 쓰레기 같은 거 갖고 천국 못 들어갈 건데, 마귀는 그렇게 그 순간까지도 실패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아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용서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주어버려야, 피로 씻어 줘버려야, 내가 가야 성령의 빛이 와야 통해야 자복해서 구원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가 못 박힌 죽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박으소서 박으소서 막 그것들이 베드로스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뭘까? 육성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데 그까지 죄와 죄성 그걸 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부터 목단대자부터 정말 죄인이구나.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루만 기도하시면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둠이 오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옳고 아이고 내가 죄인구나 하고 또 피하니 못 살고 날마다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깨달아지면 아멘하셔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은 사망 지옥 불에 당연히 가야 돼요. 어쩌다 내가 믿게 됐는가 하고 어떻게 내가 믿게 됐는가 그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깨달은 만큼 피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피의 사랑이 너무 감격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그런 정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왜 버리냐고 또 매를 때려서 깨뜨려갖고 또 회개시켜서 폐기처분 안 하고 다시 만들어 쓰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는 내 자신 생각할 때 얼마나 죄밖에 없어요. 실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미루는 거. 뭘 잘났다고 네 자랑이라 좋아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주님 참아주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그 사랑이 뭉클할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했지? 사랑했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죠. 자, 보면 빌라도가 힘으로 죄 없다 했거든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부인이 그래요. 당신 저분 상관하지 마라. 어젯밤에 꿈에 내가 있었다고 어른 부인하고 말해줬어요. 난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네. 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공평. 빌라도한테 기회를 줬더라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빌라도가 뭐 자기 부인이 죄 없다고 저분 상관하지 마라고 꿈에 말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했거든요. 경고해줬어요. 근데 당신이 저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면 뭐 왕이 응? 가이사 황제에는 왕 없는데 그러면 당신이 가이사 총독 자리가 뭐야? 어? 그래. 총독. 내가 총독인데 가이사한테 충신해야지. 가이사는 충성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딱 판단한 거야. 분명히 죄 없는 의로움과 의로움 판단 죄 없다 해야 돼. 무죄해야 돼. 근데 당신 그러면 가이사 충신 아니야? 가이사 황제? 어, 내가 이 자리 내가 총독을 얼마 있어갖고 이만큼 출세 높은 자리 됐는데 응? 그럴 수는 없어. 총독 자리가 더 커. 욕심! 야망! 세상 출세! 취! 야,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보면 알아요. 양심 알아. 이게 진리랑 알아요. 이게 말씀 안 한 거요. 공이 이것이 옳은 거, 이것이 옳은 거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왜 양심을 팔아먹습니까? 세상 영광 출세! 명예 권세,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빌라들은 비겁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으라고. 그래서, 그래. 그가 총독자로 2년 만에 뭐가 떨어졌어요? 정신병 걸렸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욕심이 끌리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 끌려가 마귀에 따라갔어요. 결국은 마귀 때문에 마귀가 사실 영원한 네가 좋아 마귀 지옥의 왕이다. 그 속에서 살아라. 죄예요. 죄를 못 이겼어요. 지금도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공의 진리 따라가야 되거든요. 의롭게 알아. 근데 그러면 내가 피해보거든요. 그게 어렵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다 보고 무릎 꿇어. 주님 피를 물려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에 무릎 꿇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울면서 나는 너희 그대로 가면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야 하고 주님 막 우셔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무릎 꿇고 마귀한테 죽고 있잖아요. 왜 죄를 못 이기냐고.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 따라니까 두 번째 영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 눈이 감겨 잡은 거예요. 그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거든요. 자, 네 눈이 성화하면 온몸에 밝을 것이 네 영이 영을 말해요. 온몸 방랑 눈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우리 마음과 눈은 같아요. 마음. 인간의 잘못이라고 눈으로 보고 선악과를 쳐다 본 적 그때부터 눈을 돌아보세요. 먹음직스럽고 쳐다본 순간 욕심.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잘못된 그 음란 비디오 안 봐야 돼요. 그런 테이프 안 들어야 돼요. 귀에 들어오고 눈으로 돌아버려요. 그럼 이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 이 땅에 뭘 잘못했습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슬픈 고통을 다 해주고 떡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십자가 못 박으소서. 이 악독한 인간들이 마귀에 꼬임 받아가지고 저도 성령 떠나고 기도하는 마음이 딱딱 굳어버려요. 흙덩어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한가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 꼬임 받아서 미혹된 것이 세상 사랑에서 세상 물질 지금 황금 돈이 하나님 됐어요. 돈 때문에 다 배도 안 오고 돈이 문제. 근데 십자가상에 다니 보니까 그럼 이제 다 그 피 다 흘리시고.
베텔레스다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가 얼마나 뭐냐면 마귀의 짐 빚을 청산했다. 그 피로 사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귀 소속에서 해방됐다. 그 말. 빚을 청산했으니까. 청산하니까 이제 마귀의 짐 밖에 나왔다. 이 말이야. 청산했다. 피로써 우리는 샀다. 샀다. 그래서 온 인류 시장을 다 짊어지고 피로 죽으셨거든요. 그럼 그네가 받아서 믿음만, 인정만 하면 이제 피가 등에서 죄 용서 받잖아요. 죄 문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 신주집회에서 강조한 거예요. 제가 옛날 신주집회 때는 사람들 많이 더 모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뜨겁지 않아요. 근데 의료 문제도 그때 없었던 것 같아. 지금은 훨씬 잘 됐고. 병암 나서면 되지. 물론 의료보험에 의해서 병원도 축복이고 은혜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보다는 성령에 불받고 귀신 나갖고 나은 게 더 좋잖아요. 자 보세요. 죄 문제 얘기라는 죄 문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에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참남마다 하나님만 죄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죄 용서했나 했지 그런 말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 인자가 죄 용서한 걸 내가 증거 보여주마. 그리고 침상제 들고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영의 죄 문제고 혼 상적 중풍병인데 영혼 육을 보면 중풍이 나은 걸 볼 때 죄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 사망에 의해서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 병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병 걸려서 죽잖아요. 결국 죄가 사망이고 병이 왔다는 것은 원래 안 늙고 안 죽어야 돼 인간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요 영생이었어요. 죄 짓고 타락해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그림자고 막 병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죄 해결 안수받고 병이 났다. 그러면 병원에서 나은 거 달라요. 어차피 나왔더라도 죄 뿌리가 해결됐다. 죄의 세명, 그 마귀가 떠났다. 죄는 마귀 떠나고 죄의 문제 얘기한 게 낫겠어요. 병원에서 약으로 치는 게 낫겠어요. 주님 만나서, 야, 그보다 하나님 나 치료했던 그 부리덩어리 감사, 감격, 기쁨이 있는데, 주님 만났다. 야, 너무 좋아.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주표가 꼭 필요하다. 저는 정말 제가 병자를 뭐 많이 고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병자 그래도 고친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 어제 진짜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암병 고치고 중풍병 더 죽은 게 더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정신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서영내 권사 아들 김성두 성도 키가 크고 근데 정신적인 사람 제일 힘들어요. 제일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계속 신병 기도를 받으니까 세워놓고 막 피 오고 불 해갖고 딱 탁 뒤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성도가요 목사님 안수받고 머리가 시원해졌대요. 정신병인데 머리 시원해졌대요.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요. 사람이 청소한 거 보여줬어요. 둘이 맞잖아요. 그러면 일반 병보다 감사한 게 왜냐하면 암병 걸려서 죽어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기 어려워. 한번 대화해보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냥 안수해주면서도 안 났으면 어쩌까. 제일 자신이 없어. 제 정신병자는. 그리고 예수님 영접 안 되면 아무리 안수해도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무서워요. 항상 내 마음에 힘들어. 어쩔까 하면서 안수를 해주면서도 제가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적 수준이 낮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럴 단계가 없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해 이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항상.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청소한 거 봤다는 거예요. 오늘 딱 봤더니 달라 이해가 팍팍 뛰어요.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머리가 시원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자기가.
안수박 머리가 시원했다고. 근데 그 애만 너무 좀 그랬는데 지금 엄마가 확실히 또 봤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하나님 성령 아니면 절대 안 나가거든요. 어둠이. 주님 여러분 기도로 우리에게 구름이 부르기 능력으로 그래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다른 병 어떻게 읽었어? 왜냐하면 이건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결정이네. 아 됐다. 이분은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안수호병 나도 늙고 죽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이 됐구나 생각할 때 내 가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병 하나 나왔다는 얘기 말고 피의 능력 보잖아요. 피. 불. 그러니까 피 뿌리고 항상 불. 그럼 피가 와고 불이 왔으니까 나가지. 뭘 힘으로 내가 어둠을 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힘 얻었어요. 아, 이 집회 계속해야 되겠구나. 계속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을 받은 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나를 사랑했다니 저 같은 것은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막 집회하고 또 오라고 해야 되지만 저는 기뻐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설교했거든요. 지난주간에 열 번 설교했거든요. 막 에바. 근데 한 번 설교했다 한 시간 반씩 했거든요. 한 시간 이상씩. 저는 기뻐 사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또 오고 싶어 막. 근데 왜 제가 뭐한테 성령 안고 있고 가장 주님 원하는 거 영혼 구원을 시키고 귀신 쫓고 있고 병 고치고 있고 나는 감사 감격의 기쁨이 있어요. 전 어젯밤에도 어떤 때 가만히 두다가 너무 좋아서 앉아갖고 막 기뻐서 뛸 때가 있고 일어나자마자 아 막 한번 울어볼 때가 있어. 감사의 불을 막 그때 막 너무 좋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이 나라를 살려주고 있구나. 우리에게 살려주고 있구나. 감사 감격 아니 그렇게 해주셨는데 얘 기쁘네요. 감사 아니 청부 어린아가 되면 결단 거들어야 뭐였는데 뭐 주님 앞에서 얘기지 뭐 별거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앞에 뭐 목을 세울 거에 뭐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네. 모든 것이 사랑이네. 나 같은 걸 사랑하셨네. 우리에게 사랑을 했네. 우리는 회복하겠네. 주님 일하고 있네.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겠네. 같이 이 기쁨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한 건데 저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침에 쭉 보면 또 맥이 탁 풀려요. 와, 수는 그 수구나. 빈자리는 그대로네. 계속 또본 거야. 아, 주여 내가 능력 없는데 얼마나 좋은 간증 많이 왔잖아요. 그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그 수고 그런데 맥이 딱 풀려. 힘이 쫙 빠져. 아이고 지, 저는 못해요. 내가 별 재주를 불려봐야 안 오는 거 어떡해요. 여러분 주님 우셔요. 무셔.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사정해야 되겠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중이 제 머리 깎는 것이 가치가 떨어지더라고. 가치. 우리에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요. 아이고, 한 번도 세 번 내면 듣기도 싫어요. 저는요. 와, 우리 교회 때문에 어쩌고, 뭐, 북한살, 막 그런 얘기 나는 믿어지거든요. 근데, 아이고. 아, 은혜 받을 때 또 그런 얘기하네. 자기 듣고 싶으면 못 들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나에서 피 흘리, 나보고 오지 말고, 그분이 나 샀고 피 흘렸는데 지금 이렇게 빈 자리 있으면 쓰겠냐고요. 주님이 우시겠나고 우셔. 아, 주님이 전능하시면 역사하시오? 야, 영적 싸움을 그렇게도 모르냐. 어둠 막고 있고, 너희가 가서 전파하는데 어찌 가자니 듣겠느냐. 그래서 전파하고 뛰고 노래하고 뿌리는 자와 거든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사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감격 기쁨으로 다 내가 마음 먹고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하며 슉 오셔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못 올까? 죄송 이런 표현에서 한 분 모시고 뭐 현찰 500만 원 든다. 진짜. 그래봐야 그런 방법 쓰면 하나님 안 좋아하니까 안 하지만
천만 원 줘갖고 온다고 천만 쓰죠. 정말로. 천만 원 문제요? 뭐 진짜 천만 원 딱 나온다고 뭐, 교회에서 안 하고 딴 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줘. 의외지 마세요. 그 다음, 아니, 일주일 동안 기억 한 명 데려오라고 몸부림치면 못 데려올까?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피의 사랑에서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사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 마음을 그려봐야 뭐 안 누고 휴고 못 되고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 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이 뭘로 하겠어요? 뭘로? 뭘로? 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 감격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의 사랑에 감기고 사냐고 물어봐요. 주님과 동행한다. 동행을 하면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어른 되면 대장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내려놓고 말하면 가고 오라면 가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달려가야죠. 내가 정말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주님 사랑하니까 저는 딱 동력은 다 하나 있어요. 저도 저는 주님 사랑하거든요. 왜 사랑하냐?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요. 진짜로. 나 같은 거 왜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 기도 들어준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뭐가 안 돼?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피곤은 나고 지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막 내 아니 주님 나를 사랑해 나한테 만나주시고 진짜 보여주고 들려주고 찾아오시거든요. 진짜로. 그런 사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 또 만나주시구나. 저 기도 많이 할 때 딱 보여준 거 딱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주님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교제니까. 자 바울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냐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면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이겁니다.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내 사는 힘, 능력, 원천, 동력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불로 나선다. 사람이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번 사람 돈의 힘이 있어요. 예, 다녀요. 그것은 사는 것은 돈의 힘이니 그래요. 나는 사는 그리스도는 내가 사는 힘도 능력도 기쁨도 나는 사는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피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산다. 무슨 힘으로 삽니까?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뭔 재미로 살아? 뭔 재미로? 동력 그 기쁨이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운 일 때 해결해 주는 하나님. 다윗은 나의 힘도 여호와의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여 요새여 구원의 뿔이시오. 요새의 구원의 뿔 반석 얼마나 그 가운데서 요 그 상황에서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준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느낀 거예요.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주님이 시체를 달라가서 구해요. 알았게요. 근데 그때 또 니고데모가 몰락과 치명 섞은 거 백근증 가져오니라. 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주님이 운명하시는데, 응? 그때 빌라데 다 안 되어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응? 니고데모고 그 장례를 해요. 근데 말 잘못하면 같이 잡혀 죽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시체 달라고.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부활을 믿지는 못했을 것 같아. 그래도 지금 시체 달라고 할 때 가장 초라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대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뭘 잘못한 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인데 세상 말로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그분이 만왕 만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상급 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될 것이다? 아니 몰랐어요. 육신에 계실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선하신 분이고 살아 계실 때 시신이라도 극진히 모시야 인간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얘 때문에 내가 불리게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평안히 무대에 안장을 시키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냐고. 도리 어렵습니까? 복지에 충성하겠습니까? 응? 헌신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피조가 산대 죄 용서 없고 천국에서 만들어준 그거 하나 때문에 충성하고 복을 주는 거지. 복을 주면 이러고 안 하면 안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거 갖고 따지겠어요? 남편이 돈 벌어오면 내 남편이고 돈을 못 버는 거 부대접을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남편이고 내 부모는 부모인 거죠. 내가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피 주고 샀으니까 지옥에서 건져냈으니까 그 한 가지로 목숨 걸고 충성해야죠. 피값 사버렸는데 마귀한테 사줬는데 근데 왜 주님한테 충성 못해요? 왜 믿음이 식어집니까?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합니까? 주님 사랑하면 기도가 많이 됩니다. 재밌어요. 만나니까 주님 나 좋아하고 기도 좋아한다니까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일단은 처음부터 기도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고 재밌고 한 거지.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음성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그래 나 같은 거 그런 음성 쉬는 해야 되겠지. 그리고 모든 게 사랑의 관계,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사랑 때문에 그거 진짜죠. 그게 순수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동료고 사십니까? 뭔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냐고요? 내 영혼의 기쁨, 희락, 감사, 희열,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세 번 주님 사랑한 만큼 십자가지겠는데 토마스 아퀴피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 사모한 사람 많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위로 원하는 사람 많다. 그러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적다. 잔치에 참여, 그러나 금식은 싫어한다. 떡을 나누고 하는 사람 많다. 그러나 고난하는 자는 싫어한다.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 많다. 십자가의 수치를 하기는 싫다. 자, 여기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님 사랑이 적으니까. 결론은 사랑한 만큼 뜨거워. 뜨거운 만큼 일을 찾아 만들어 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죠. 주님 마음을.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베냐민 때는 줄다리가 됩니다. 이제 베냐민 친동생이거든요. 아이를 통해서 베냐민 다 둘이 나왔거든요. 어머니 다른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고 베냐민 보고 싶으면 오라겠어. 그래갖고 이제 왔어. 그래놓고 이제 베냐민을 잡는 방법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 당겨놔. 여봐라! 너희들은 내 선함을 아까갚으냐? 내 은자를 도둑질에 갔다! 하고 딱 부르면 베냐민 자리 살고 이제 나와버렸어. 딱 전략이죠. 꽝! 묶었어. 이제 베냐민 내 종이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베냐민 안 보려고 야곱이 난리가 났는데 유다가 사등이었고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 꽉 묶어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유다가 나서요. 막 빌어요. 요새. 뭐라 그런가 이 베냐민하고 아버지 야곱은 생명 연결됐습니다. 이 베냐민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 내가 지금 베냐민 종으로 잡혔거든요. 베냐민 사실 도둑질한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혼자 내가 베냐민 자리에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래요.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 근데 그 말에 요셉이 뭉클한 마음이 녹아져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아픔 상처 쓴뿌리가 있잖아요. 옛날 구덩이에 쳐박고 때리고 발로 팔아먹은 거.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가. 그 응어리가. 근데 유다가 사정을 하네. 뭐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사랑하거든요.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지가 대신 종 되겠다고. 십자가요. 십자가. 내가 종 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때 응어리가 풀려요.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다 노렸고요. 자, 그 응어리를 누가 풀어줬냐고. 유다가. 그 유다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지파인 거 봐 그거예요. 생명살이 끝까지. 원래 처음에도 그 형들이 요셉 죽여보려고 했어요.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팔아먹자고 아이디어요. 팔아먹자고 그걸 살려야 돼. 일단 뭔 얘기 먹어 혼자는. 그러니까 팔아먹자 얘기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때도 유다가 딱 나서 생명 살려줘. 이번에도 겨우 나서가지고 다 그때 나는 그렇구나 십자가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요새까지 무서워요. 근데 그 엉어리를 누가 버렸냐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아버지 용서하셔서 하고 피를 다 흘렸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만 접으면 아버지가 또 풀어지더라고. 십자가 뭐냐고.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팍! 그거요. 그거요. 내가 희생 헌신이 십자가예요. 주님 앞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막 화가 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머리 언어, 가슴 언어가 있어요. 머리는 이성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가슴은 상처,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것은 이성적, 합리적인 말을 안 풀어줘요. 가슴을 만져주죠. 가슴을. 가슴이 만져준 것은 위로, 평강해지는데 그 위로가 언어가 어떤 말일까? 화가 난 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남편이 화가 성질날 쭉 깼는데 원칙 갖고 얘기하면 원칙 맞아. 근데 머리는 근데 가슴이 안 풀어진 거지. 상처 어쩌란 말이야. 화가 나버렸는데. 근데 화가 났을 때는 그 사람 입장을 달래줘야 돼. 아, 여보, 미안해. 당신이 화날만 하네. 한번 따라서 해봐. 당신. 한번 따라서 해봐. 당신. 화날만 하네. 그 외워도 돼. 외워야 돼. 화난 사람한테 화날만 하네. 그만 한마디 말하면 되게 잘하거든요. 아따, 얘 그런 거 그래? 그러면 성질 나버려. 화날만 하네. 힘들어. 미안해. 그래, 당신 그래도 훌륭한 거 많잖아. 이럴 때 좀 잘 참으면 당신도 훌륭해져. 이렇게 좀 뭐, 풀어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풀어준 게 뭐냐고. 아버지 마음 풀어준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어, 마, 울어. 그 피를 인정해줘. 그럼 예수님 피 흘린 거, 그거 예수 피에게 예수님 넘어주십시오. 예수님 피해기만 하면 너무 왜 그 피 얼마나 그냥 고생했거든요. 사람 고생을 알아줘야지. 응어리가 다 풀려요. 그 응어리 다 풀어진 거. 그것이 마음을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대화를 마음을 다 들어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러면 되는데 상담은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래 이렇게 이러면 더 성질 나버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상처받는데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는 게 뭐 십자가 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만 하면 십자가 피우 그러면 아버지 십자가 피우면 하나님이가 알았다 알았다 내가 다 끝내버려 그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은 그것밖에 십자가 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도 풀어주고 다 풀어줘 피의 능력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죽어요 다 놓고 가거든요. 나는 항상 죽음을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일을 한가 모르겠다. 나 마지막 죽을 때 숨을 먹을 때 막 눈 감아. 쥐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쥐어. 하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피의 사랑으로 살, 그것밖에 고 보혈 전성 모르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마지막 숨이 움직여. 엉망금 있어 못 가지고 가는 뭔 욕심부려요. 말씀대로 살고 가면 되지. 가야 된 거 아니겠어요? 보혈밖에 없어. 보혈 피로 죄 용서 받아야 가는 거죠.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사람이 정가, 정가 대충 알아요. 막 마지막 영이 열렸고 귀신이 들어오면 안 가려고 막 얼굴이 막 다 굳어갖고 있어. 시체가 굳어갖고 있어. 근데 얼굴이 평안하고 기쁘고. 무디는 마지막 죽을 때 하늘 문 열리고. 천사가 오고 아 천국이 보인다 막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멋있지 가장 전도를 많이 해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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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십자가 진 것을 감사한 거 보니까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 좀 나한테 주세요. 근데 쳤다네. 팍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힘든데 십자가 주세요. 내가 십자가 가지고 꿈에 막 두 번 세 번째 막 그래도 예수님이 뭐 가시더래. 예수님의 십자가 주셔요. 나를 주시고 막 꿈에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더래. 내 아들아 네가 진짜 내 십자가 주고 싶냐? 예수님 예수님 내가 십자가 줄게요. 그러면 네가 줬던 십자가 지금 내려놓은 십자가 그거 다시 줘라. 네가 십자가 나를 사랑함으로 져주면 내가 십자가 벗어진단다. 그러더래요. 꿈에. 그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 내려놓은 거 있네. 야, 여러분 십자가 내려놓은 거 있어 없어? 나는 그거 싫어.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 사람 없으면 쓰고 있고 막 나 힘든다니까. 나 항상 내가 힘들게 만들어. 내 남편이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아, 나 좀 할 만한 게 꼭 생각하시고 꼭 화가 나게 만들고 왜 저럴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피우고 싶어. 하나도 이건 뭐죠? 근데 야 네가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서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니? 응? 네가 피우지 마. 깨어나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 사랑 못 받아서 그래. 환경이 그렇게 됐어. 그러고 그렇게 됐으니까 사랑 좀 해줘. 그거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깨달아 아, 내가 나는 우리 성도 진짜 다른 사람 좋죠. 금방 보석같이 보이죠. 다냐고요. 힘들게 사람 있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너도 같이 울 수 없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내가 십자가 져주면 십자가를 벗겨줘야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주님 십자가 좀 그 고통을 꼭 그때 당황해 지금도 십자가 지기 안 해야죠. 인도한 선교사님 얘기인데 자녀의 눈이 하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에 원주민들이 선교사 새끼를 묶어놓고 힌두교인들이라 보복 의미라고 눈에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치명되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사가 성교를 마음이 껐어요. 내 새끼가 눈알이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이 악독한 족속들 이런 것들로 내가 성교를 해. 전혀 마음이 다 짐 싸야지 가야지 울면서 짐을 싸고 이제 나오려고. 근데 이 아들이요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선교사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랑을 몰라서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갖고 벌써 믿음 얘기네 눈 빠져갖고도 그러니까 부자간에 울고 막 깨안고 둘이 울고 나니까 이제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고 나서 그렇구나 그래 네가 그런 마음 가지면 나도 좀 풀어진다. 그래 우리가 어차피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권한 뭔가 내가 요거에 요거지 않는 겁니다. 요거지 마세요. 복을 빌어줘. 눈을 빼도 복 쏘지 마세요. 십자가 박아도 용서해줘. 예,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많게 맞게 우리 못 해요. 그냥 그거에 그게 권한의 모델이에요. 십자가 빌 사랑한 만큼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크기만큼 상은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좀 쳤어요. 사실 여러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거예요. 나는 반드시 교회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정적으로 반드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형통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원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달려가는 복된 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